방금 들으셨다시피 삼성 등 4대 그룹이 정경유를 탈퇴한 이유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. 그럼 지금은 정경유착이 완전히 해소된 걸까요? 앞으로 다시 문제가 또 생기진 않을까요? 장가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장 기자, 4대 기업이 7년 전 정경유를 탈퇴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사실 뭐 정경유는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부터 해서 현대 정주영 회장 그리고 대우 김우중 회장 등 내로라 하는 재계 거물들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. 네. 하지만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서 정치권에 전달하는 창구로 매 정권마다 적발이 되면서 정경유착 문고리 역할을 한다 이런 비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특히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미르, K스포츠재단을 위한 후원금 모금 사실이 드러났죠. 그때 창문회의 주요 재계 총수들이 증인석에 섰는데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면서 삼성 등 4대 그룹 정경연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제 입장에서 해체라는 말을 끝내기가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.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. 이후 정경연은 사실상 재계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모든 행사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. 참 그런 굴욕까지 겪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와서 7년이 지났단 말입니다. 갑자기 정경연 재가입 논의에 불이 지펴진 이유는 뭡니까? 사실 이 대기업 단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불리는 김병준 정경연 회장 직무대행이 취임하면서 정경연의 힘이 좀 실리기 시작했고요. 네. 이후 정경연은 방일, 방미 경제사절단 구성을 주도했습니다. 일본 경제단체 연합인 게이단렌과 또 한일 이란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구축을 했습니다. 일본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우리 정부로서는 대기업들이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. 네.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과도 협력해야 할 일도 산적한데 한국 기업들의 집단화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또 한 재계 관계자는 정경연이 그동안 쌓아온 일본 등 해외 대기업 네트워크가 꽤 강하다면서 이 역할을 맡을 곳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뭐 할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됐던 거 정경유착 고리 끊어질 수 있을까요? 사실 정경연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의식을 하고 네. 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혁신안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.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또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그리고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통합해서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바뀌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하지만 오늘 삼성준감위가 이런 혁신안으로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죠. 네. 사실 권력자의 요구가 있으면 기업들이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미루하고 K스포츠는 청와대의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. 어찌됐건 삼성 계열사들이 다음 주 임시회를 열고 재가입 여부를 확정하면은 다른 기업들도 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?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정경연이 오는 22일 총회를 열고 한경연을 흡수, 통합하는 안을 의결하는데 4대 기업들은 정경연은 아니지만 현재 한경연에는 계속 회원사로 있었거든요. 네. 이 때문에 기업들이 한경연을 탈퇴하지 않으면 이번 합병으로 자동으로 정경연 회원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